펜타토닉 스케일이란 펜타 5라는 숫자를 뜻합니다. 그다음에 토닉은 그다음에 스케일은 음계를 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타토닉 많이 들을 텐데요. 펜타토닉 스케일이란 다섯 가지 음으로 이루어진 음계를 말합니다. 5음 음계죠. 네, 이 음계는 가요, 팝, 블루스, 록, 재즈 등 거의 모든 장르에 쓰입니다. 기타에서 비교적 쉽고 유용하게 사용되는 스케일입니다. 아, 펜타토닉 스케일 중에서 오늘은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을 배우겠습니다. 메이저 펜타토닉이란 메이저 스케일, 흔히 말하는 우리 도레미파솔라시 도가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C 메이저 스케일인데요. 거기에서 4-7음이 빠진 네 번째, 일곱 번째 음이 빠진 겁니다. 자, C키로 봤을 때는 네 번째, 일곱 번째가 파하고 C죠. 파하고 C가 빠진 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음으로만 이루어진 스케일을 메이저 펜타토닉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면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 도에서 네 번째 파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C를 빼면 메이저 펜타토닉이래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거예요. 이 여섯 가지인데, 다섯 가지 음인데, 이 다섯 가지 음으로 모든 장르에 쓰인답니다. 신기하죠? 자,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좀 공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C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은 그러면 여기 보시면 숫자로 1, 2, 3, 4, 5, 6 그리고 가로로 개 이름을 적어놨죠. 도레미, 네 번째 파가 빠진, 그 다음 다섯 번째 솔, 라, 그 다음 일곱 번째 C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레미 솔라. 자,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개 이름을 외우시지 마시고 숫자로 외우세요. 1, 2, 3, 5, 6 이게 바로 메이저 펜타토닉의 구성음이다. 왜냐하면 숫자로 외워야지 다른 키로 전주할 때 유용해요. 쉽게 움직일 수 있고 굳이 그 구성을 몰라도 연주가 되는 게 가능한 게 숫자로 외워서 가능합니다. 자, F 메이저 펜타토닉 그러면 예를 하나 더 보면 똑같이 첫 번째 음 F에서는 파가 첫 번째 음이죠. 그래서 파, 두 번째 음 솔, 세 번째 음 라, 네 번째는 C 플랫인데 네 번째 뺀다고 그랬죠. 다섯 번째 음 도, 여섯 번째 음 레. 그래서 F 메이저 스케일도 이렇게 F 메이저 스케일에서 네 번째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도레 파 솔 라 시 빠지고 도, 그다음에 여섯 번째 레 미가 빠진 겁니다. 파. 자, 이렇게. 자, 도대체 이렇게 다섯 가지 음을 가지고 그냥 스케일만 치면 뭐 감이 안 오죠. 네, 이 다섯 가지 음 가지고 어떻게 음악이 나올까 조금 이따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C폼이라고 해요. 자, C폼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C폼과 함께 외워야 될 게 5번 줄 베이스가 5번 줄에 있다. 자, 음악에서 베이스란 낮은 음을 말하는 거고 베이스하고 루트, R이라고 적어졌죠. 이 R은 루트의 약자입니다. 루트란 거는 음악에서 제일 첫 번째 음을 말해요. 자, 첫 번째 음이 이 블럭에서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 중에 여기는 R이고 여기는 1로 적었냐면 빨간색으로 블럭에 보면 이 1 중에서도 제일 낮은 음, 베이스입니다. 라고 해서 R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C폼은 여러분들 외워야 될 거 있습니다. C폼은 5번 줄을 루트로 하는 폼이다. 그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자, 일단 루트를 기준으로 외워봅니다. 루트 블록대로 쳐볼게요. 2 개방연이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6, 1, 2, 3, 5, 3, 2, 1, 6, 5, 3, 2, 1.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6, 5, 3, 5, 6, 1. 다시 루트로 왔습니다. 루트랑 1이랑 같은 말이에요. 1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음을 베이스 R로 했습니다.
어떤 이제 곡이 있어요. 어떤 곡이 있어요. 지금 이게 C키인데요. C키에서 자, 우리가 했던 포맷만 스케일만 쳐도 음악이 되죠. 식으로 자 이제는 손가락을 가르쳐 드릴게요. 손가락을 C폼은 무조건 지금 여기에서는 개방형이 있어서 3번 손가락을 잡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새끼손가락으로 잡으세요. 자 루트가 5번 줄에 있는데 새끼손가락으로 잡고 루트를 잡고 그 다음에 그대로 아랫줄 E 잡고 원래는 개방형인데 잡았다 치고 이 너트 쪽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개방현인데 잡았다 치고 1번 손가락, 6, 2, 3번 손가락, 그 다음에 1이 2번 손가락이에요. 그 다음에 2음은 3번 손가락으로, 아니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개방현 1, 5, 새끼손가락, 1, 새끼손가락, 루트 2번 손가락, 6, 3번 손가락, 5, 1번 손가락, 3, 3번 손가락, 2, 1번 손가락, 루트 3개 손가락, 6, 1번 손가락, 5, 3개 손가락, 3, 1번 손가락, 5, 3개 손가락, 6, 1, 6. 자, 이렇게 왜 잡아야 되냐면, 이 폼 그대로, 만약에 F키다 그러면 F로만 베이스를 딱 F를 잡아주셔서 그대로 치면, 메이저 펜타토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F 코드 나왔을 때 딱 F 메이저 펜타토닉으로 또 연주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C폼. 이 폼은 C 코드란 폼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형태를 그냥 C 폼이라고 정한 거예요. 5번 줄에 루트가 있고 새끼손가락으로 잡는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새끼손가락으로 5번 줄 루트를 찾아서 잡고 그대로 폼을 치면 메이저 펜타토닉이 된다. 구성음은 1, 2, 3, 5, 6, 9입니다. 일단 뭐 그게 개 이름이 뭐가 됐든지 일단 루트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2번 손가락으로 잡는
A폼이라는 게 있어요. A폼이라는 건 개방이한 이 A 코드 잡을 때 이렇게 치는 것처럼 C 코드도 이걸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딱 치면 그쵸? A 코드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베이스만 C를 잡아주고 그대로 A 코드 모양을 하면 C 코드가 되죠. 그래서 A폼이라고 합니다. 이게 C 코드인데 A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릴 텐데 그냥 이름인 거예요. 형태. 이 폼에 대한 이름을 A폼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 유래는 이 A코드 폼 개방형에서 쳤을 때 나온 A코드 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또 5번 줄에 루트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손가락 위치가 2번 손가락이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까 5번 줄에 베이스 있는 게 뭐였죠? C폼 있었죠? 새끼손가락으로 잡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이쪽으로 그룹. 근데 이거 5번 줄에 베이스가 똑같이 C가 있는데 2번 손가락부터 잡으면 또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도레미솔라 똑같은 도레미솔라인데 옆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동한 폼인 거예요. 또 옆에 존재하는 폼이라는 거죠. A폼. A폼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5번 줄에 루트가 있는 폼, 5번 줄에 베이스 루트가 있는 폼, 2번 손가락으로 시작한다. 해볼게요. 자, 여기 화면 보시면 R이라고 진하게 적혀져 있죠? 루트, 2음, 5플랫, 또 3음, 5음, 6음, 루트, 또 1이 또 있어요. 2, 3, 5, 6, 5, 3, 2, 1, 6, 6이니까 라겠죠, 개 이름으로. 5니까 솔이겠고, 세 번째니까 미겠죠. 2음이니까 레겠죠. 루트니까 도겠죠. C키니까. 지금 우리는 C부터 시작하니까. 6, 라겠죠. 5, 솔. 6, 1. 그래서 도, 레, 미, 솔, 라.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아, 그 키에 어차피 루트는 C란 거 아니까, 1, 2, 3, 5, 6. 1, 2, 3, 5, 6, 5, 3, 2, 1, 6, 5, 3, 2, 1, 6, 5, 6, 1.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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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나를 노리고 가지 아리랑도 C 메이저 펜타토닉인 거예요. 뭐 키가 바뀔 수가 있겠죠. 아무튼 펜타토닉 스케일이라는 거 메이저 펜타토닉. 자, 이 C 폼에서도 또 똑같은 도레미 솔라인데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A 폼이라는 거 외우시고 5번 줄 루트로 기절하는 5번 줄에 베이스가 있는 2번 손가락부터 시작하는 폼이다. 아,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자,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자, 똑같이 이 폼에서만 쳤습니다. 자, 이건 지금 반주가 이래서 그렇지. 자, 요즘 뭐 이런 퍼커시베 뭐 타랄랄라 뭐라고 뭐 요즘 노래 나오는 것도 펜타토닉이에요. 이것처럼 제가 지금 마지막에는 조금 메이저 스케일을 섞었긴 했는데요. 이것처럼 이 뼈대가 된다는 거죠. 모든 솔로의 기타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한 스케일입니다. 자, G폼은 우리가 G 코드를 이렇게 잡죠. 6번 줄에 베이스가 있죠. 6번 줄에 C를 찾는 거예요. 아, 여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G폼인 거예요. C의 C 코드인 거예요. G폼대로. 자, 그래서 G폼인데요. 베이스가 6번 줄에 있습니다. 자, 기타에서 스케일을 잡는 방법, 줄이 4, 5, 6번 줄에 있는데요. 다섯 가지니까 5번 줄에 두 개가 있고 6번 줄에 두 개가 있고 4번 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개인데요. 5번 줄에 두 개 있는 건 다 찾았어요. C폼, A폼. 그 다음에 6번 줄에 이제 두 개를 찾을 거예요. 6번 줄에는 G폼과 E폼이 있는데 G폼도 볼게요. 자, 6번 줄에 G폼. U. 자, 5플랩. 여기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자, 5플랩부터 시작합니다. 6, 1이죠? 1부터 시작할게요. 루트. 루트. 그 다음에 2도, 3도, 5도, 6도, 1도, 2도, 3도, 5도, 6도, 1도. 새끼손가락이. 그 다음에 6도, 5도 내려옵니다. 3도, 2도, 1도, 6도, 5도, 3도, 2도, 루트 6, 1. 마지막 항상 루트로 끝내요. 자, 이게 6번 줄에 베이스를 가진 G폼입니다. 새끼손가락부터 시작한다는 거. 스케일 연습할 때. 그래야지 다른 키로 전주할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2. 자, 2키. 펜타토닉. 2만 찾으면 돼요. 베이스만 찾으면 돼요. 뭐. 에이. 자, A의 음을 잡고 그대로 G폼을 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A 메이저 펜타토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C를 하니까 C 루트 자리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자, 이 G폼 같은 경우는 기타에서 가장 많이 쓰는 폼이에요. 자.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계속. 자, 이렇게 이 폼에서 기타들이 쓰기 편한 테크닉들이 많이 나오는 폼이고 외우기도 쉬운 폼이에요. 이 G 폼이요. 6번 줄에 루트가
있는 봄, 새끼손가락부터 시작한 봄. 자, 아주 중요한 봄이고 많이 쓰인. 자, 그 다음에 6번 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기준으로 어떤 베이스를 딱 찾았다. 그럼 그 줄을 기준으로 새끼손가락부터 치면 G폼, 2번 손가락으로 치면 E폼이 되는 거예요. 아까 A키에서는 새끼손가락 치면 C폼, 2번 손가락으로 치면 A폼이 됐죠. 그래서 C, A, G, 이번엔 E, 네 번째 폼. 자, 도가 8프렛에 있죠. 자, 여기서부터 또 출발하는 거예요. 도, 1, 2, 3, 5, 6, 1, 2, 3, 5, 6, 1, 2. 자, 2가 1번 줄 이음이 새끼손가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손가락, 새끼손가락, 2번 손가락, 그다음에 3번 손가락, 1번 손가락, 루트, 새끼손가락, 6, 1번 손가락, 5, 새끼손가락, 3, 1번 손가락, 2, 새끼손가락, 루트, 2번 손가락. 자, 이것도 해볼게요. 일단 이 폼에서도 쳐보는 거예요. 스케일을 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폼에서도 또 뭐가 된다는 거죠. 뭐 다른 바지에서 이렇게도 뭐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6번 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가지 폼 중에서도 마지막 D폼 보겠습니다. 자, D폼은 4번 줄에 베이스가 있습니다. 4번 줄에서 도를 찾으면 여기가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 보면 C플랫 4번 줄에 도가 있죠. 도. 자, 가보는 거예요. 또 2번 손가락부터 시작합니다. 2. 그 다음에 2음은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3음은 1번 손가락, 솔은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6, 1번 손가락으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마시고 6, 그 다음에 1, 새끼손가락, 1번 줄에 2음은 1번 손가락, 그 다음에 3음은 3번 손가락, 2음은 1번 손가락, 그 다음에 6, 2, 1은 새끼손가락, 6, 1번 손가락, 그 다음에 5를 새끼손가락으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데요. 그 다음에 3을 1번 손가락, 그 다음에 2를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루트를 1번 손가락, 이렇게 오므려야 돼. 그 다음에 6을 3번 손가락, 5를 루트 1번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3을 3번 손가락으로, 2를 1번 손가락으로 다시. 끝날 때 1번 손가락으로 끝났는데 뭐 이렇게 연습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그 폼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갔다가 2번 손가락으로 루트를 해도 되고요. 다시 설명드리면 루트를 시작해서 내려올 때는 1번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1번 손가락 끝내도 됩니다. 시작하는 손가락이 중요합니다. 자, 이 4부줄도 한번 연주해 볼게요. 내가 너무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렵게 솔로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펜타토닉 스킬 연습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리듬을 맞춰서 8분음표로 쳐도 되고 16분음표로 6연음으로 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자, 블루스 느낌이죠, 블루스. 자, 여기서 펜타토닉 스케일로 또 여러분들이 D폼에서 사실 4번 줄에 루트가 있기 때문에 4번 줄 루트에서 C를 찾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C 펜타토닉을 하니까 C 메이저 펜타토닉. 만약 여러분들 G 메이저 펜타토닉을 하고 싶어 G키니까 그러면 G 자리 가서 4번 줄에 G를 잡고 똑같이 D폼을 쳐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D폼을 쳐주면 G폼이 되는 거예요. G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우리가 틀, 폼을 찾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